북한 응원단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과연 참여할 것인지 이 대회 흥행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 북한 측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응원단 파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민족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만난 남과 북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은 유대회 기간에 응원단을 파견해달라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북한이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최화해 부동산까지 봉성하는 방안과 남북 대학생들이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선언 15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유대회를 앞두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생 축제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